안녕하세요. 담배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콜라인데요. 좀 과격하게 따랐습니다. 자, 롯데마트에 갔다가 1,000원에 팔더라고요. 이제 큰 거를. 그래서 한번 어떤 건지 한번 구입해 봤는데, 자, 한번 마셔볼까요? 정보 전혀 모르고. 이거 은근히 괜찮으면서 좀 뭔가 좀 아쉬운데. 입으로 들어갔을 때 그 청량감은 상당히 괜찮은데요. 마지막 끝맛은 조금 좀 탄산이 좀 약한 느낌이 드는 제품이고요. 자, 하여튼 올리 프라이스 1,000원 해가지고 100ml 67원에 오리고 거의 그 코카콜라 반도 안 되는 가격이죠. 스파클링 소다 해가지고 강한 탄산, 청량한 맛은 좋은데 탄산은 좀 생각보다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1.5리터에 줄넘기 1시간짜리고요. 자, 연수한테 전화가 왔어요. 지방에 놀러 갔습니다. 정제수, 설탕, 이산화탄소 뭐 등등 들어가 있고요. 제조는 이라에서 만들었구나. 이라 초종 공장에서 만들었고 롯데 쇼핑에서 판매되는 제품 되겠습니다. 뭐 보시다시피 당류만 놓고요. 뭐 딴 거는 뭐 별거 없는 거인데요. 시끄럽다. 자, 하여튼 뭐 첫 맛은 괜찮은데 좀 끝맛은 아쉬운 것이 조금 아쉬운 듯한데, 탄산은 강한 거 안 좋아하시고 그냥 청량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 괜찮을 것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가격도 저렴해서 콜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, 저도 그냥 싼 맛이라서 구입해봤고요. 요즘 가끔 콜라 같은 거 먹고 싶게 되면은 그 제로 콜라 그거만 하나씩 먹고 있어가지고 오래간만에 또 이런 콜라 먹어보네요. 그래서 이까 처음에 좀 부으면서 좀 붓기도 했고. 한번 더 해볼까요? 한번 더 해봐야지. 아무쪼록 맛있게 드시고 시원하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진짜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, 그러니까.